안녕하세요, 태인보살입니다. 귀신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죠? 당연히 귀신은 있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봤어요. 진짜로요. 저도 이제 흉가 방송을 많이 갔었었는데요. 우리 지금 우리 말을 따라 듣는 거 아니야? 우리 나가야 돼. 그때 당시에는 그냥 뭐, 괜찮겠지. 뭐 이것쯤이야. 어차피 그냥 뭐, 오래된 건물. 거기 들어가는 건데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그냥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했었거든요, 흉가도. 근데 흉가를 갔다가 집에 와서 이제 거기에서 귀신이 따라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흉가 갔다 온 그날 밤 가위를 누렸는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키가 한 2m 정도는 돼 보이는 남자가 침대 모퉁이에서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서로. 한동안. 거의 한 30분? 30분 동안 눈싸움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네, 그러고 가위가 이렇게 스르르 풀리더라고요. 아,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남자가 저를 덮쳤어요. 기적. 흉가 같은 경우에 가면은 진짜 막 일반인들이 막 귀신 보고 막 깜짝깜짝 놀라고 막 도망 나오고 이러잖아요. 또 평소에도 막 이렇게 좀 보이나요? 평소에는 제가 이제 신내림 받고 나서는 귀신이 느껴지는 이제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점사 보시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여기 지켜지는 수호신이 느껴진다거나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악귀라 그러죠. 나쁜 귀신. 나쁜 귀신이 붙어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보이죠. 자, 그러면 흉가체험 일반인들한테 하지 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냥 재미를 위해서 가거나 이슈를 끌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웬만하시면은 안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흉가 같은 데에서 이렇게 따라온 귀신은 무서운 귀신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흉가 갔다 와서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바로 이런 데 오셔야 돼요. 더 늦어지면은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오세요. 고민하지 말고.